자, 민철이 동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 think I'm pretty. I think I'm pretty. 오케이, 계속해서. I think I'm a nice girl. I think I'm a nice color. 오케이, 계속해서. I know I'm special. I know. 자, 여기에 이 세 문장은 공통점이 있는데. 오케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What?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은? 우리말로? 무엇을 생각하니? 오케이, 너 무슨 생각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똑같네, 전부 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고 여기에 여기에 뭐가 생략됐고 여기도 똑같아. 여기 뭐가 생략됐는데 여기 뭐가 생략됐냐 혹시 알아요? 네. 뭐죠? That. 오, 이런 that을 뭐하는 that이라 그러죠? 접속사. 어, 접속사라 그러고 또는 접속사는 모든 접속사 뭐 because도 접속사고 when도 접속사일 때가 있어. 네.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접속사인데 공통점은 뒤에 누가다가 나와. 누가다 여기 누가다 내가 예쁘다지. 네.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 누가다가 있네. 누가다 나는 멋진 색이다. 네. 그 다음에 또 뭐죠? 누가다 내가 특별하다. 그렇죠. 근데 that이라는 접속사는 접속사들은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 했는데 that은 that 뒤에 누가다가 나오면 누가 어떻더라 는 것. 그렇지. 오케이, 잘 알고 있네요. 오케이, 유튜브 꼼꼼히 잘 봤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자기 맞춰보라고 힌트 줍니다. I'm very tall. 3.6m tall. 오케이, 자기 키가 혹시 너는 키가 얼만지 묻는 표현 영어로 혹시 알까요? What tall? You? 오케이.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볼 때 뭐라 그래? What old are you? 오케이. 너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하지, 그치? 네. 그러면 키가 얼마나 큰지 궁금하면 뭐라 그러냐? How tall are you? 오, 그렇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했더니? I'm very tall. 3.6m tall. 오케이. 그래서 키가 궁금할 땐 뭐라고 묻는다? How tall are you? 나이가 궁금하면? How old are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 조금 어려운데? What do you think I am? 그렇죠. 이런 건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 What do you think I a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곡에 합니다. I'm not an animal. 그렇지. I'm not an animal. 원래 어를 쓰는 게 맞지만 animal 할 때 애 소리는 자음 소리다, 모음 소리다. 모음이라고 하죠. 모음. 아, 에, 이, 오, 우, 모음이야. 네. 오케이. 모음 앞에. 그래서 사과 하나라는 표현할 때, 뭐 이거는 하나의 사과다라는 얘기 표현할 때, this is one apple. 그렇죠. 똑같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기는 나무가 아니래요. I'm not a tree. 뭐가 아니란 얘기 계속 나옵니다. I'm not a tree. 오, 오, thank you.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정체를 슬슬 밝힙니다. I'm pretty girl,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People don't like. 자, 지금 여기는 어디 한 군데 틀렸는데? 그렇지. 그래서 다시 I'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우리말에 없는 규칙이지. 됐습니까? 나는 몇 명이야? 한 명. 꽃 몇 송이야? 한 송이. 나무 몇 그루야? 한 그루.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써줘야 되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자 여기 이 문장은 예쁜 꽃이면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해요. 좋아할 만하지. 근데 여기에 but이 나왔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고음 안 돼. 네. 맞습니까?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 안 좋아한대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났죠. 예쁜 꽃이라고 얘기한 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서로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에 and가 오면 안 돼요. but이 네. 어울리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바로 나오네요.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라고 물었네요. 왜? 라고 물었을 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 있네요. 오케이. 네. 이건 무슨 뜻이죠? I smell like a dead animal. 내 뜻은? 네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난다. 그렇죠. 누가 다네. 그렇지? 네. 근데 누가 다 여기에 누가 내가 뭐 한다? 냄새 한다. 누가 다 앞에 접속사 because를 넣었더니 because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뀌네요. Hey, because가 들어있는 어떤 동 because 누가 뭐뭐 한다 내가 냄새 난다 요거까지 합치니까 내가 냄새 나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자 dead anima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은 뭐가 만들어지겠어? what 너는 냄새가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너는 뭐 어떤 냄새 나? 이렇게 묻는 건데요.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smell like? 그렇지. What do you smell like? 라고 물으면 되겠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smell like? What do you smell like? 했더니 I smell like a dead animal.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그렇죠. 냄새나다 라는 하다시가 있고 묻기 위해서 숨어있던 누가 여기에 do you 만들고 있습니다. are you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냥 쭉쭉 나갑니다. 미철이 좋아요. But that's why I'm so special. I'm so special.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 대시 뭐 대시 왔는가가 궁금한데요. 요거 지우고 우리말로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네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나기 나는 것이 내가 특별한 이유다. 오 그렇죠. 오 훌륭합니다. 자 여기 다짜 지워버리네요.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다짜 저거 겉댔으니까 that 얘는 that is 줄임말이고 그래서 but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는 거. 와 원래 문장은 이랬어. 준비됐어요? 가볼까요? But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What? I'm so special. Is 넣어줘야 돼. 네. 따라해볼까요?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Why I'm so special.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Okay. 그럼 계속했어.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Okay, insect of me. Okay. 자, 전에 이거 가르쳐 준 적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어,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무엇이 나를 사랑하니? 뭐야?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겠지? 네. 무엇이 너를 사랑하니? 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loves? 오! 와, 대단합니다. 멋있었어. 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oves you? What loves you? 했더니 These flies and
other insects draw me. 오케이. 그래서 대답 듣기 전까지는 몇 명인 걸로 생각한다? 한 명. 그러니까 한 명이면 he나 she나 it이네. 네. 그럼 이 속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 she가 사용됐으니까 그러면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 부분이 누가고 이 부분까지 합치면 다지. 그럼 이거 네.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는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쓰겠지. 네. 오 훌륭합니다. 박수가 안 나올 수 없는데 이 정도면 계속해서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Near me, I eat them. 오케이 좋아요. They, them 가리키는 건 똑같은데 이거 뭐 대신 왔죠? This place. 그렇죠 애들이죠. 근데 여기는 they인데 여기 they는 하다시 앞에 사용돼서 누가 다를 만드는 거고 them은 하다시 뒤에 와서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좀 다른 말로 이제 중학교 가서 배울 말로 설명하면 얘를 보고는 주격이라고 합니다. 하다시의 주인이라고요. 얘를 보고는 목적격이라 해요. 하다시의 목표물이기 때문에 먹는데 얘들이 먹는 겁니까? 아니죠. 먹는 대상, 목표물이죠. 그래서 네.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아 참, 그리고 요거는 무슨 뜻인데? 베이컨. 그렇죠. 그들이 온다죠. 네. 근데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다? 그들이 올 때. 그래서 얘를 보고 또 뭐라 그런다? 접속사. 그렇죠. 자기가 누가다. 접속사의 조건은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누가다가 와야 돼요. 그리고 하는 일은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던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속사 대도 나왔고요. 내가 이쁘다, 내가 예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또 접속사 뭐가 나왔냐 하면 because. because도 오, 그렇지. 빨라요. because를 내가 없애버렸나? 아, because를 아까 여기 있던 거였는데 없앴죠. Because I smell like a dead end. 그 다음에 사실 얘도 접속사예요. 네. 이거 뭐죠? I'm so special. 나는 매우 특별해. 특별하다인데 이거 합치니까 내가 특별한 이유. 예. Why는 묻는 문장에 사용되면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요. when의 뜻이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죠? 네. 하지만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할 때가 되죠. Why도 사실은 똑같아요. Why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왜인데요. Why 뒤에 묻지 않는 이유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하는 이유. 내가 특별하니가 아니잖아. 네. 특별하다니까 앞에 Y가 붙었으니까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해서 내가 특별한 이유. 요거까지 합치니까 이다. 이유이다. 오케이. 접속사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접속사는 아니지만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Excellent.